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은 2차전지 시리즈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엔 6편인데요. 앞에서 5편까지 2차전지를 중점적으로 이제 다루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때로는 이제 신고가에 대한 흐름도 나타내면서 계속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편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중국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전기차 시장에 대한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8월 10일 날 저희가 또 시리즈물을 진행을 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미국 인플레 감축법을 통과했다. 상원을 이제 통과했다.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중국을 차단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법안에 중국을 차단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법이 왜 중국에 대한 부분 자체를 경계하는 법이냐라는 부분을 세부적인 사안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IRA라고 하죠. 인플레 감축법 법안에 대한 시행 세부안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북미 영내에서, 북미권 안에서 차량의 최종 조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생산해서 들어온 것들은 우리가 그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이제 미국 내에서 무조건 완성품을 만들어내야 된다, Made in USA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 부품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요건 충족에 대한 부분이 2023년도에는 50%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2024년과 2025년도에는 60%, 2029년도에는 100%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라든지 또는 원자재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올 미국에서 해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 광물에 대해서도 리튬, 니켈, 망간, 알루미늄, 흑연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FDA가 체결된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 그러니까 북미 영내 리사이클에 대한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뭐 완성품을 만드는 거는 조립 가공을 한다는 것은 쉽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터리 부품이나 소재에 대한 부분 또는 광물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 미국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 바로 중국 때문이겠죠. 결국에는 중국 때문에 이 부분이 쉽지 않다는 것은 중국을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국 거를 쓰지 않을 거야라는 얘기를 이 법안으로 교묘하게 바꿔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최근 들어서도 이슈가 계속됐던 것이 바로 이런 양극재라든지 음극재라든지 또는 전해액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이슈가 계속적으로 되어 오고, 주가도 재평가를 현재도 받고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이 얼마만큼 진심이냐라는 부분인데, 자, 미국은 여기에 사활을 걸었다고 봐야 돼요. 자, 바이든이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28억 달러를 배정했다. 자, 과거 미국을 한번 보시면 미국의 경기가 어려웠을 때마다 뭔가에 대한 국책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위기를 탈출을 해나가면서 일자리를 크게 만들어냈었어요. 과거의 뉴딜 정책이 그랬었고, 그리고 오바마가 얘기했던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도 그랬고, 자, 그 전에 이제 디트로이트를 자동차의 메카로 만들어냈던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이 전기차에 대해서 바이든표 전기차 일자리 정책을 지금은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걸로 미국을 다시 한번더 부흥시키겠다는 저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지금 현재 시장은 미국이 상당히 불리한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전기차 판매량의 절반이 바로 중국에서 생산해내요. 이미 중국이 과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먼저 전기차를 하자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거기에 따른 열매와 과실은 다 중국이 가져가 버린 상황이에요. 중국이 절반에 대한 330만 대를 작년에 판매가 되었고, 그 다음에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우리나라는 약 9위권에 대한 순위를 현재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판매량이 많아지면서
테슬라에 대한 판매도 많아졌는데, 이 테슬라에 대한 판매는 많아졌는데 여기에 따른 판매를 많이 했던 곳이 어디냐? 그것도 중국이었어요. 여기 뭐 중국이 소비로만 본다면 상관없겠죠. 뭐 미국 거를 많이 사주니 사주니까 그러면 상관없는데, 자 문제는 뒷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전기차 수출 최대 수출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현재 최대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라는 거죠. 전 세계에서 600만 대 중에서 300만 대 중국이 생산을 해낸다는 거예요. 거기서 최대 수출 지역은 바로 유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이 전기차를 굳이 빨리 할 필요가 있냐, 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결국엔 전기차를 빨리 갈수록 중국에게 수혜가 되기 때문에요. 자, 하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유럽 시장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중국이 큰 수혜를 받았다면 점점 판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로 이 점유율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점유율을 보시면 우리가 CLTL이 지금 현재 35.5%에 대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2위가 바로 LG 에너솔루션입니다. 자, 이 표는 8월달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5위권이 SK온, 그리고 6위권이 삼성 SDI, 그리고 3위권이 중국의 BYD입니다. 그럼 BYD와 CLTL을 합치면 지금 48%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미 중국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는 대부분 다 중국산이다. 중국 업체들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죠. 중국에서 다니는 전기차의 대부분 50% 이상은 바로 CLTL과 BYD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유럽 시장까지도 중국이 좀 더 점유율을 친다면 이미 지금 현재 CLTL이나 BYD는 이미 점유율에 저는 한계치가 왔다고 봐요. 자, 왜냐? 중국 내에서에 대한 이미 점유율 자체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 세계로 들어오면 지금 현재 점유율이 조금 더 낮아지거든요. 그 말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욱더 선전할 수 있는 그런 틈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이 현재 확대될 때 중국산 배터리를 쓸 수 있다 없다. 지금 중국산 배터리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왔던 얘기예요. 그러면 유럽 시장만 우리가 잡는다면 중국 대 미국, 유럽, 한국에 대한 동맹이 형성될 수 있다. 지금 한국이 그리는 꿈은 바로 그 꿈이라고 봐야 됩니다. 현재 지금 미국 내에서 공장에 대한 부분도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 LG 에너솔루션은 지금 오하이오, 테네시, 미시간, 그리고 애리조나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SK온 같은 경우는 테네시, 켄터키, 조지아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 SDI는 인디애나주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삼성 SDI에 대한 주 전력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유럽에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은 다시 한번 더 뒤에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2차전지 배터리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이 중국에 뒤처졌다. 지금 BYD라든지 또는 CLTL이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기 위해서,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럽이라든지 미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고, 실제 유럽에서도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최근에 우리나라 셀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도 현재 경계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중국 거를 쓰면 안 되겠다는 거죠. 중국에 대한 과점을 형성시켜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한국 배터리를 선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 점유율 현재 25%, 2030년도 40% 끌어올리겠다. 어디에서? 바로 유럽과 미국에서 점유율을 올려서 전 세계 점유율을 올려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중국은 이미 과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거기에서 그 빈틈을 우리 대한민국 업체들이 차지하는 그런 전략적인 승부수를 지금 던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LG에너솔루션이나 SK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자,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LG에너솔루션,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삼성 SDI, 그리고 오른쪽이 바로 SK온입니다.
자, 현재 국내 기업 그 LG에너지 솔루션이 국내에서에 대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가 현재 차지하고 있는 것이 중국에 대한 부분 자체를 LG에너지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크기 자체는 어느 순간에는 멈출 거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유럽 시장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미국 시장 자체가 커질 수 있는 2022년 이후에 2023년도부터는 LG에너지 솔루션이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지금 시장은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LG에너지 솔루션도 다시 한 번 더 신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삼성 SDI를 보면, 삼성 SDI는 미국 시장이 커진다고 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기가 힘들죠. 왜냐? 공장이 없거든요. 공장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애리조나 공장밖에 없었는데, 자,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보면 결국 인디애나죠. 인디애나에 대한 공장밖에 없었는데,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 보면 결국 삼성 SDI가 승부수를 거래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바로 유럽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유럽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헝가리 법인 자체가 공장에서에 대한 가동률이 올라가면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삼성 SDI도 발전 방향을 보일 수 있는 거고요. 대신 SK온은 LG에너지 솔루션과 궤도를 같이 하고 있죠. 지금 결국 미국 시장이 커지면서 한 번 더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또 SK온이 또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 전기차 시장은 지금 현재 미국이 큰 카드, 핵심적인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국이 원하는 IRA에 대한 법안만 우리가 맞춰준다면 충분히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큰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현재 미국 내에서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LG에너지 솔루션이나 또는 SK온이 주가적인 움직임이 강하게 움직이되 유럽에서에 대한 실적이 나온다면 그때는 삼성 SDI도 함께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을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7월 달에 미리 선점을 했던 게 바로 금량이었습니다. 금량이 현재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가면서 약 7배 가까이가 지금 상승을 했는데요. 금량은 이제 수산 리튬 관련한 부분에서 알루미늄 첨가제를 또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바로 소재와 맞물리는 기업이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그때 또 중요한 표시를 또 해드렸습니다. 중요한 표시 해드린 만큼 강한 움직임들 나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현재 3배가 상승하면서 2022년도 2월 달에 자회사를 편입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인수합병을 했던 것이 히든카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렸었는데, 그 얘기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신고가에 대한 부분으로 또 한 번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뒤에 내용은 바로 저희가 2차전지 시리즈 5편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었는데, 자, 지금 이제 최종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다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중간 소재라든지 원료 관련된, 그리고 이제 광물 관련된 부분까지도 앞서 미국 IRA에 포함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확장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들을 본다면 지금 여기 코커스 관련된 기업, 자, 그리고 리튬 관련된 기업이 미래나노텍이나 금량의 강원에너지, 대부마그네틱, 유일에너테크 지금 어떻나요?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달려가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응급제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응급제 안에서도 코커스, 자,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 다들 움직였죠. 하지만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신규적으로 가격에 대한 부담이 든다면 저가 권역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을 또 봐야겠죠. 최근에 또 알루미늄 관련주 어떻게 움직여서 강하게 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 또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응급제도 봐야 되는데요. 응급제에는 아직까지도 지금 흑연 또는 실리콘, 리튬 메탈 응급제 개발 중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가 대형주로서 좀 중요해 본다면 롯데케미칼 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또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런 석화기업들에게는 이런 2차전지 산업 자체가
신규적인 먹거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파를 증설한다는 것이 지금 당장에 실적을 도루지 않더라도 그만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대응주들도 꼭 눈여겨보자 라는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에 대한 변화 과정들을 한번 같이 보셨는데요. 2023년도 이 IRA 법안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큰 수혜가 될 수 있다. 좀 더 적극적인 공약만이 정답이다. 그래서 이런 2차전지에 대한 수급적인 집중화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따른 종목군들도 반드시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 큰 수익을 함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현재 이상루의 빨간주식 유튜브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에 출연하면서 또 좋은 정보들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구독하기 하셔가지고 함께 최신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